진짜 요리를 본인이 만들었어요? 네. 이 회사는 불모사하면 안 돼요. 아로제라는 양식 조리법인데 이렇게 뜨거운 기름을 올려주면서 속까지 익게 만들어요. 블레이팅도 이쁘고 곱기도 잘 구운 것 같고 진동인 것 같아. 수준 자체가 일반 요리 조리학교 대학생 1, 2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태국대에서 공상 받은 오리 스테이크 보여드릴게요. 아까 오리 기름 고른 거예요. 오리 기름이 기름 중에 제일 좋은 기름이에요. 단백질량도 적당하고 탄수화물도 있고 야채도 적당히 들어가서 정확히 됐어요. 감자는 부드럽고 야채는 아삭하고 이런.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동현이가 이제 리더 역할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팀의 리더라는 게 모든 음식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식자재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리를 하는 요리사들을 좀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시작! 동현아 재료 준비 후퇴 이렇게 하면 돼? 동현이가 요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합니다. 동현이가 나이가 어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도 갖추고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다 보니까 동현이를 조금 더 서포터 해줄 수 있는. 외국인들은 스테이크를 먹으러 막 미국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꿈이라고 할 수 있죠.